판다 한 마리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니 갓 태어난 새끼입니다. 물을 마실 때도 혹시나 새끼가 다칠까 품에서 놓지 않습니다. 고개만 돌려서 사육사가 준 물을 받아 마시는데요.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건너온 냥냥입니다. 냥냥은 지난 2015년에도 새끼를 낳았는데요.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. 말레이시아 국립공원 측은 이번에 낳은 새끼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면서 곧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